오늘 말씀은 잠언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잠언서 5장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지혜에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에 주의하고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지혜에 주의하고 방심은 금물인 것.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심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과 귀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 아시죠? 파수꾼은 밤을 맞아서 지키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늘 그 성에는 파수꾼을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셨던 이유,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 해서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구나. 그리고 상을 엎으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뒤집어 엎으시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재물들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그 제물을 준비하게 할 때 그 아비벌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그 양이 흠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해서 14일 해질녘에 15일 날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양을 잡았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바로 그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고 티 없는 재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사꾼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사들이는 그 재물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만들어낸 재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인데 이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또 예배의 어떤 순서를 따라서 또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따라서 뭔가 열심으로 거기 참여하면서 물질을 내어드리고 나의 어떤 정성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드려주는 예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피로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로 주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따라 정해진 대로 드리는 예배로 늘상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시면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방심은 그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참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방심이 그물인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만큼 심령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끼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찬송받으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찬송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파수꾼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입술이 항상 예수님만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자로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무엇이냐면 그 파수꾼은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 앞에 할례받은 심령.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된 심령인가 늘 점검해봐야 하는 거예요. 또 귀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늘 듣고 있는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라고 했어요. 아비가 그에게 준 지혜 그것을 늘 경청하고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에 주의하며 라고 말을 했어요. 그 기회에 주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지혜의 말씀에 늘 초점을 기울이시고 주의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어져 있고 내가 그 거룩한 분을 아는 자가 되어져 있는지 거기에 내 모든 지각과 감정과 모든 뜻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방심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해이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돼요.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뒤로 후퇴하게 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질까 주의하라 했거든요.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항상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상태도 아닌 거예요.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상태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전진하는 상태여야 돼요. 내가 말씀에 또 지배되어지고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내가 믿음에 믿음을 그래서 전진하면 뭐가 돼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자라나가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나가는 거 그래서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가는 그 상황 우리 주님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근신을 지키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신을 지키며 근데 원어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분별을 중시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근신을 지키며 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나나 다른 사람에게나 모든 말과 행함이 악한 것에서부터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라 말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내 행동,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디서부터 그런 것들이 파생돼서 나오는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서 근신은 허리를 딱 조이는 상태. 입술로 말을 할 때도 입술이 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근신이 되어지면 허리를 동이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크신 것. 이거가 알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는 지퍼가 쫙 채워져요. 할 말이 없어져요. 이 무익한 말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욥기의 고백처럼 내가 참으로 무익한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헤아려 알 수도 없는 것들을 말하였나이다. 입이 그냥 지퍼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수록 겸손해진다는 얘기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겸비해진다. 내 심령이 근신하는 심령으로 이 근신을 지킨다. 이 말은 내 지혜를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내가 받았을 때 그 지혜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지혜를 살펴보니 내 마음을 근신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해지니 입술도 겸손해지더라는 거죠. 마음이 겸손해지는데 입술이 교만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지면 입술도 겸손해져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셨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졌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겸손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겸손은 첫째, 말씀의 깨달음 안에서 옵니다. 아멘. 말씀의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해서 이 말씀의 겸손은 결국은 나로 주님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서 이게 지식으로 들어가서 아, 내가 알아 라고 하는 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안다고 교만해지는 사람을 말씀을 바로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 받으면 겸손하게 되어지고 겸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나는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만 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또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네 가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머리로 받은 거예요.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마음으로 받아서 근신을 지키라고 한 것처럼 지혜에 주의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내 심령은 근신하는 심령, 즉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거기에서 선악간에 온전히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입술을 다물어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어져서 입술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내 입술이 머리로 받아서 지식을 말하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되어져요? 내 심령에서 되어지지 아니하고 머리에서 받은 지식으로 입을 말하면은 이게 그대로 돌아와서 나를 말한 대로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행동으로 안 되면서 말은 그렇게 해요. 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너 뭐 그렇게 말했지? 너 그거 알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나에게 요구하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전하지만 저 역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식의 말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명철을 내가 간직하면서 그 명철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만큼 내가 근신하고 이슬에서 지식을 지키도록 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으로서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요. 말씀의 깨달음을 가진 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입술도 내 행함도 모든 것이 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나 자신을 잘 분별하고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첫째는 나에게 주는 말이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누도록 주는 말인데 이 나누도록 주는 말씀이 내게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걸 주게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연합된 온전한 말씀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에 파수꾼을 다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되어질 때에 이 입술의 지식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파수꾼이 무슨 파수꾼이에요? 말씀의 파수꾼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파수꾼을 내 심령에 세우고 그 말씀의 파수꾼을 내 귀에 세우고 말씀의 파수꾼을 내 눈에 세우고 내 생각에 그 파수꾼을 세운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게 돼서 잘라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신이 지켜지고 내 입의 지식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졌어요? 그 무너지게 된 이유가 제사장들이 율법을 잘 알았고 서기관들이 그걸 알아서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그들이 지식으로만 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7절과 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다고 여기서 말하죠. 지식을 지켜야 하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분명히 지식을 말은 했거든요. 근데 말은 했는데 입술로 말은 했는데 지식을 지키지는 못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야.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물을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 그것을 제사장이 가르쳐야 하는 거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는데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율법과 그 규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냈거든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 입에서 구하게 되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서, 그러니까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하는 것 같은데 옳은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재물을 아무거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을 뒤엎은 거죠. 아무거나 받으니까 백성들이 그냥 파는 것을 사다가 재물로 드렸고 제사장은 그 재물에만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재물에만 마음이 있으니까 백성들도 그냥 재물만 갖다 드리면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 재물을 드려서 결국은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그것을 드리는데 반드시 흠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예수님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제사장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악기를 두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해버리니까 그들이 율법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을 위해 서서 말씀을 구하고 내 뜻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교회에 충성한다 그러고 목사의 말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제사장이. 왜? 재물을 아무거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재물은 분명하게 정해졌다라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만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그 피로 뿌려서 정결함을 입은 심령이 되어야지만 예배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예배에 나오면 교인이고 1년 지나면 집사 주고 헌금 좀 잘 내면 장로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율법을 늘 쥐하러 묵상하도록 가르치도록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거슬러지게끔 했는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진 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나 불러서 제사장을 시켰어요. 레위집 하면 무조건 데려다 제사장을 시켰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 잡을 갖고 세상 일을 하고 결국엔 나중에 교회를 문 닫고 그 다음에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로 모여서 대형교회로만 모이니까 거기에는 물질이 축적이 되어져서 한없이 쌓여서 물질이 차고 넘치다 못해 어떻게 물질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싸고 넘쳐가지고 곳곳에 땅을 사고 호화로운 건물을 짓고 그런 반면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목자들은 먹을 끼니가 없고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혀 힘쓰라 하신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제사장이 만들고 백성들이 그렇게 동조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자연히 겸손하게 돼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생각 내 뜻대로 가가지고 헌금 막 하고 그러지 않는 거죠.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네 거 다 털어서 줘라 그러면 털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멘. 거둬 가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나를 이끄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을 때 그 겸손하신 그분은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왜? 아버지 뜻이 그것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목숨을 그대로 내어놔야 되면 그냥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명철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입에서 지식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말하고 그 뜻대로 가르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입술의 지식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설교한다 그래서 입술의 지식을 지키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음녀가 나와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듣기에 꿀같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듣기에 기름처럼 아주 미끄러워서 그냥 부들부들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거 들은 게 내 심령에 부들부들 달콤달콤 그냥 맛있고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은 너희를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인데 그것을 변질되게 해서 결국 미혹을 받아서 듣기에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러워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주님은 다 아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니까. 이러고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고린도 후서 1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뱀이 그 강개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공독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아멘. 음녀가 달콤하게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마치 하나님의 일꾼인 것 같으나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콤한 말로 기름진 말로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제사장이 무너지니 신학교가 무너지니 잘못 배워놓고 나온 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니 성도들도 잘못 배워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구하고 십자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 달콤하고 미끄러운 것들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 것. 이거에 대해서는 4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쑥과 칼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에도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선지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먹여요?
쑥을 먹이고 독을 먹으니 그 선지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쑥, 독 이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선지자들로부터. 예레미야 23장 우리 16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잘못 풀어서 해석한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가르침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지혜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이냐? 말씀을 여러 번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전하는 자도 이 말씀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달아 알았어. 이거구나. 그래서 전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전혀 복음하고 관계없는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했다고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깨달았다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져서 해석이 되지 않은 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전체 성경은 다 십자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해석은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잘못하면 자기 마음으로 깨달아진 것을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잘못 가리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독을 넣어주고 쑥을 넣어주니까 성도들이 그 잘못된 것을 먹어서 어떻게 되어져요? 계시록 8장에 가면 10절에 일곱째 인을 떼시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물샘에. 물샘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솟아나오는 샘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지고 그 물이 쓴물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샘물, 말씀을 뿜어내는 샘물, 신학교 교수들이 될 수도 있고 신학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들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쓴 쑥이 되어지고 쓴 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그 음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사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수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녀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버리면 잘못된 지식에 속아버리고 잘못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받아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이 되어져 버린 복음들이 복음처럼 다른 복음이 복음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걸 분별할 수 없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근데 지식으로 성경을 알려고 인터넷 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쑥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아모스에도 5장 7절에 정의를 쓴쑥으로 만들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정의의 말씀을 받아서 정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해서 정의를 쓴쑥으로 만들어버린 자들 이들은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시고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음녀는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 적그리스도라고 계시록에 나오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곧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생명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에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냐?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명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명철, 그 거룩한 일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명철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근신하게 하고 나로 영적 분별을 하게 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게 함으로 심령이 겸손한가? 여러분 열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거죽의 행위가 겸손한가? 그 마음이 겸손한가를 보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그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말에나 행함에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음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는 달콤한 말과 미끄러운 기름진 말 같은 것으로 우리를 달콤하게 만들고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듣기에 좋을 줄 모르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그냥 놓고 싶어요. 놓고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건 이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을 여러분 심령 속에 세우셔서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미혹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선을 구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오직 십자가의 말씀만을 찾아야 되고 이 세상에 속한 것 외면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오직 십자가의 말씀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준 어린 양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져서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니 얼마만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 위에 서야 할지 오늘 이 잠언서 5장 1절로부터 6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파수꾼을 세우고 내 심령에 강도에 구려되어진 어떤 다른 것들이 있지 않도록 누룩을 다 뽑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과 그 보혈의 생명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의를 기르시고 입의 지식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입으로 또 선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알아진 것 나는 되지도 않으면서 그걸 전하게 되어지면 이게 거꾸로 돌아서 나한테 심판하는 말로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율법을 뭔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모두가 다 저주 아래 놓인 자라라는 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저주인 거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저주 아래 놓인 자라는 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자는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자인데 이 자유를 방종으로 룰룰 날라가 아니라 깨어서 파수꾼을 세우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참으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명철의 키를 기울여야 하고 입의 지식을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여 우리는 깨어서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히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 있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 알아져서 겸손한 심령이 되었는가,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말에나 행함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 지어야 될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음녀는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기름진 말로 우리를 미혹하나 결국은 그 끝은 쓴쓰기 되어지고 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절대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새기는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심령 속에서 새겨지고 이 말씀이 또 생각 속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늘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눈에 가까이 하고 입술에 가까워서 오직 말씀에 서서 겸손한 자로서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이 땅에서 참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고 또 혼돈케 하는 이 길에서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하여 선악간에 분별하고 우리는 늘 선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택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에 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못 박아야 하는 이유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제사만을 받으시기 때문이오니 우리는 육에 대해서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자로, 예수님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행위적인 예배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예배, 예수님의 그 생명만 나타나는 예배, 예수님의 피의 냄새만이 나타나는 예배,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흠도 티도 없는 제물만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임의로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각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삶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명철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 지식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복음, 이것밖에는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은 것이 없기에 아버지,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음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아닌 지식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계명을 따라 전하고 가르침으로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아서 잘못된 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입술이 지식을 지킬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만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돌이켜 쓴물을 단물이 변하게 하고 단물을 마시게 하여서 쓴 쑥을 내어보내어 쓴물을 마시게 하는 자들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생각과 마음과 귀와 입술에 말씀의 파수권을 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의거해서 오직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말에나 행함이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